아니, 그러게 왜 이렇게 박수가 많이 인색해지셨어요? 아무리 그 김장하느라고 바쁘셔도 그렇지.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! 감사합니다. 박수와 함성 소리가 제일 큰 쪽에 제가 우리 소임 씨와 함께 선물 들고 내려갈지도 몰라요.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! 그리고 이제 유미 씨가 부를 노래를 다 불렀대요. 가시라고 할까요? 뭐라고요? 아니 우리가 뭐 예, 억지로 앵콜을 잡고 하는 건 아니고요. 뭐라고요? 그래요. 지금 사실은 예, 유미 씨 노래에 푹 빠졌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오늘 더 큰 일이시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 유미 씨가 이제 앵콜 막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내서 마무리하시라고 예, 응원의 메시지 먼저 한 말씀. 응원의 메시지요? 예. 오늘 김치 만드시는 거. 그렇죠. 예. 오늘 김치 맛있게 담으셔서요. 내년 동안 계속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요. 우리 서울시의 따뜻한 겨울나기 예,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김장 예, 김치들은 예, 올겨울 25개 자치구에서 사전에 예, 접수를 하신 그분들에게 골고루 예,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가득 담아서 이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를 가지고 예, 정말 필요한 많은 분들이 올겨울에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유미 씨한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흥겨운 예, 김장 나눔 함께 하시라고 앵콜곡을 한 곡 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노래로 마지막 함께 할까요? 네, 사실 제가 트로트 가족이에요, 여러분. 네네. 그래서 아버지도 트로트를 하시고 오빠도 트로트를 하고 있어서 네, 아버지의 히트곡을 제가 또 리메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. 네. 더 신나고 좋게. 네, 바로 빠이빠이야라는 곡인데 빠이빠이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분? 네, 소명 선배님이고요. 그분이 아빠예요? 네, 아버지예요. 그러셨군요. 매운사랑 2%라는 곡으로 네. 활동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요. 저희 가족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이야, 효녀다 효녀. 이렇게 깨알같이 또 아빠와 오빠까지. 그래요, 우리 유미씨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고 역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유미씨에게 마지막 앵콜송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찬 박수로 즐겨주시죠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박수 주시면 잘 계실게요. 소리 한 번만 더 크게 질러주세요. 네,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의 금은 새를 남은 나라로 돌아서는
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소유미 씨가 가수 소명 씨의 가수 소명 씨의 딸이셨네요. 네.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